안녕하세요. 모테리온 박기돈입니다. 지난번에 이 차의 이전 모델을 부산에서 시승할 때 그때 비가 왔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신형을 서울에서 시승하는데 오늘 또 비가 오는군요. 이거 어째 이 차는 비와 뭔가 징크스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오늘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많은 분들이 아주 많이 궁금해하실 네, 말리부입니다. 말리부를 그 W호텔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저기 유명산까지 시승을 미디어 시승의 형태로 지금 시승을 막 시작을 했고요. 지금 올림픽대로에 들어왔는데 지금 말리부가 일단 돌풍이죠. 그 사전 계약에서부터 지금 4일 만에 6,000대가 계약이 되면서 지난번 SM6가 중형차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지금 말리부까지 가세를 해가지고 이제 소나타와 K5의 아성을 제대로 한번 무너뜨릴 시대가 온 게 아닌가 많은 분들이 그렇게 기대를 하고 계시고 실제로 이제 말리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들 하실 텐데 일단 대박인 것 같긴 해요. 확실히 정말 여러분 거의 많은 부분에서 정말 만족할 만한 그런 소지들이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디자인 정말 잘 나왔죠. 예전 말리부도 사실 디자인이 나쁘진 않았었는데 이번 말리부 디자인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익스테리어가 훨씬 더 스포티해지고 또 그 차체 크기가 휠베이스도 많이 길어지고 전장도 많이 길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신형 말리부 같은 경우는 휠베이스도 동급 최대 그리고 전장은 심지어 그랜저보다도 더 긴 그런 길이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전장이랑 휠베이스는 길고 지붕은 상대적으로 조금 낮거나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폭은 소나타보다도 더 좁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그런 스타일로 지금 나왔고요. 휠베이스가 많이 길어지면서 그 소나타보다 휠베이스가 25mm가 더 길고 전장은 70mm가 더 긴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거의 외견상으로는 뭐 거의 그랜저급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차체가 많이 커져 있는데요. 그럼 과연 이제 뭐 차체가 큰 게 유리하냐 아니면 그게 더 나쁘냐 일단 뭐 차체가 커 보인다는 거에 대해서 싫어하실 그런 분들은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휠베이스 대비 전장이 길면 아무래도 이렇게 브레이킹 시에 머리가 앞으로 숙여지거나 아니면 가속할 때 들리거나 그런 안정성 면에서 조금 불리할 여지는 있긴 있거든요. 근데 지난번 임팔라 시승 때도 확인했듯이 전장 휠베이스 대비 전장이 긴데도 불구하고 그 쉐보레 임팔라의 그 안정성은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번 아마 말리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특히나 휠베이스가 뭐 동급에서 최장이니까 안정성 자체는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이미 뭐 지금 막 출발해서 나오는 동안 하체는 그냥 바로 느낌이 와요. 하체는 정말 괜찮다. 지금까지 쉐보레 차들이 어떤 하체 세팅에서 크게 뭐 아쉽다라는 생각 혹은 그런 반응들은 별로 없었던 걸 감안한다면 이번에도 역시나 하체 세팅은 정말 잘 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살짝 단단한 감이 있습니다. 노면에 그 요철들을 지나갈 때 약간 통통 튀는 느낌이 살짝 있긴 있는데 근데 그게 전혀 불쾌하지 않고 아주 안정감 있고 고급스럽게 그렇게 다가온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차체가 그 휠베이스 대비 전장이 많이 길게 되면 우선은 이제 뒤쪽이 길어지면 트렁크 공간이 더 넓어지는 거고 앞쪽이 길어지면 엔진룸에 여유가 생기니까 무슨 뭐 정비성이나 그런 면에서 유리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충돌이 났을 때 그 크러쉬 존 자체가 조금이라도 더 확보가 많이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충돌될 때 그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아지면 안전성에서도 조금은 더 유리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휠 전장이 길어 가지고 이렇게 출렁출렁 앞뒤로 출렁거리는 그 부분만 없다면 전장이 길어서 나쁠 거는 별로 없다고 보여지죠. 그리고 디자인적으로도 차체가 길어 보일 뿐만 아니라 그 공기의 흐름 면에서도 이게 좀 멀리에서부터 공기가 차체를 타고 넘어가기 때문에 그 흐름 자체를 훨씬 더 부드럽게 유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에어로다이나믹 측면에서도 전장이 길었을 때 좀 더 유리한 점들이 있다. 그런 여러 가지 면들에서 봤을 때 일단 차체 사이즈 면에서는 동급 최대, 실내 공간도 마찬가지고 길이도 마찬가지고 디자인도 굉장히 잘 나왔고 이 정도면 뭐 SM6랑 많은 분들이 선호는 있겠지만 디자인 가지고 이게 더 좋다 저게 더 좋다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디자인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특히 앞모습을 보면 그 옆에서 봤을 때 앞이 굉장히 뾰족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정말 예리하게 만들어져 있고 그 어떤 구성 요소들이 대부분 이제 육각형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것들이 조금은 복잡하게 나열되어 있다 보니까 약간 산만한 듯한 느낌이 들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스포티하게 디자인이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옆모습에서 보면 그 바디 옆면에 흘러가는 그 곡선 자체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위를 이제 그 도어에 보면 라인을 이렇게 따라갔다가 위에서 또 살짝 올라가는 그 상당히 좀 드라마틱하게 움직이는 그런 라인들이 굉장히 보기 좋게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C필러가 아주 뒤쪽으로 빠져 있습니다. 사실 소나타만 하더라도 거의 쿠페 스타일로 뒤로 많이 빠져 있죠. SM6도 그렇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번 말리부가 뒤쪽으로 가장 많이 뺀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요. 뒤에서 라인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트렁크 라인에서 이렇게 스포일러처럼 위에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옆에서 보면 아무래도 이제 그 트렁크가 조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약간 앞쪽에서 비스듬하게 보면 거의 트렁크 없이 바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래서 아우디 A7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디자인에서 라인이 굉장히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실제로 아마 도로에 이제 많이 차들이 풀리게 되면 많은 분들이 보고 예쁘다라는 이야기들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반면에 그 뒷모습은 조금 상대적으로 조금 심심하긴 합니다. 기존의 어떤 쉐보레의 모습들을 많이 간직하고 있고요. 자, 근데 이제 실내가 이번에 진짜 많이 변했어요. 물론 뭐 완전히 다 바뀌었습니다. 플랫폼 다 바뀐 거긴 하지만 실내가 디자인 자체가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이 라인이 지금 여기에는 이제 지금 오늘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2.0 터보 중에서도 최상위 트림의 풀옵션이다 보니까 완전 가죽으로 다 입혀가지고 굉장히 고급스럽게 만들어 놨는데 현대 기아랑은 그 디자인 터치가 기본적으로 다릅니다. 다르다 보니까 뭐 호불호는 있겠지만 디자인에 대해서 뭐 이게 싼티가 난다 그런 느낌은 전혀 받지 않을 수 있을 정도로 디자인은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되어 있고요. 이런 플라스틱 질감 요 부분은 사실 조금 이런 것들은 아직 현대차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가운데 지금 8인치 내비게이션 모니터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터치스크린이죠 당연히. 근데 이거 정말 시원시원하고 좋아요. 각기 좀 많이 누워 있어서 아마 선루프를 열면 맑은 날에 선루프 열면 반사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날이 흐리다 보니까 반사가 거의 안 비치는데 좀 반사가 조금 우려되는 각도긴 합니다. 굉장히 많이 누워 있어서 그렇긴 합니다만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지금 시트에 앉았을 때 시트는 몸을 잘 잡아줍니다. 잘 잡아주고 공간 자체도 굉장히 여유가 있는데 그 이 핸들의 텔레스코픽 거리가 굉장히 멀거든요. 이게 많이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더 나오면 좋겠는데 조금 덜 빠져나와요. 길이 이게 그 이동 거리는 굉장히 긴 편인데 근데 이쪽으로 바깥으로 좀 덜 나오는 느낌이 들어서 지금 저로서는 조금 먼 느낌. 이렇게 페달 깊이 페달이랑 시트 거리를 적당하게 조절한 상태에서 손을 뻗어 보면 약간 최대한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먼 느낌이 든다는 게 한국인 체형에는 조금 안 맞는 게 아닐까. 저는 팔이 길거든요. 팔이 긴 편인데도 이게 조금 모자라는 느낌이면 키가 작으신 체구가 작으신 분들 물론 이제 시트를 좀 더 당길 수는 있긴 합니다만
약간은 이 길이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디자인에서는 뭐 굉장히 많이 좋고요. 계기판도 이번에 디자인이 바뀌었습니다. 지난 말리부 때 비해서 아주 깔끔하게 잘 바뀌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 약간 그 바닷빛 나는 저 색깔은 말리부는 공통적으로 계속 쓰나 봐요. 네, 계기판 바뀐 부분은 정말 마음에 들어요. 굉장히 깔끔하게 바뀌었는데, 근데 윗부분에 이제 그 연료 게이지랑 손 게이지가 분리되어 있는데, 저 부분들까지 조금 더 터가지고 전구창을 조금 더 키워도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이 정도만 하더라도 뭐 상당히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중형, 이 차가 이제 중형차라는 거를 감안했을 때 이 정도면 디자인적으로나 기능적으로나 굉장히 만족도는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쪽 에어벤트도 세로로 이렇게 분리해서 적용을 해놨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공간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여기 밑에 공간을 좀 여유있게 쓸 수가 있긴 있는데, 글쎄요, 여기는 어떨까 모르겠네요. 자, 팔걸이 콘솔 박스 진짜 크다. 엄청 크고. 아, 여기가 이제 저거군요. 핸드폰 우선 충전할 수 있는 게 여기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이렇게 집어 넣으면 6 플러스도 제대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네요. 근데 6 플러스는 우선 충전 기능이 없죠. 네. 자, 이게 지금 최고급 트림이다 보니까 여기는 보스 오디오 시스템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카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이폰을 연결해 놨는데 카플레이를 통해서 뜬금없이 음악을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또 길이야. 끝이라면 가로막힌 미로 앞에 서 있어. 보스가 적용되어 있으니까 오디오는 좋네요. 중형임을 감안하면 지금 이제 중형에 그 보스 가지고 이제 경쟁이 될 것 같아요. SM6랑 얘랑 다 보스들을 쓰고 있으니까 보스는 나쁘지 않네요. 또 옵션이니까. 근데 기본형 오디오를 한번 들어봐야 되는데 지금 기본형 오디오가 장착되어 있지 않아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말리부는 엔진이 1.5 터보하고 1.5 가솔린 터보하고 2.0 가솔린 터보 두 가지만 나왔는데 2.0 자연업기가 없죠. 그리고 아직 디젤이랑 하이브리드는 아직 출시가 안 됐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2.0을 일반적으로 2급에서는 2.0을 더 많이 선호들을 하시니까, 근데 1.5 가솔린으로 내려가면 나쁠 건 없죠. 근데 지금 쉐보레 측에서도 1.5 가솔린 터보 가지고 2.0 기존에 예전에 2.0을 선호하던 그 레인지를 모두 다 커버하겠다 라고 계획을 하고 있고, 실제로 차량 가격 면에서도 크게 터보 엔진이라고 해서 더 비싸다든가 그러지 않고 거의 2.0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어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더 경쟁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1.5 터보 가지고 힘에서 부족하지 않다면. 근데 지금 1.5 터보가 166마력이고 소나타 2.0이 168마력이거든요. 근데 2마력밖에 차이 안 나는 데다가 토크는 이게 훨씬 더 높아요. 당연히 터보 엔진이니까 월등히 더 높죠. 그래서 밟아보면 지금 이건 참 2.0이구나. 실수 죄송합니다. 이 차는 지금 2.0이죠. 그러니까 1.0을 사실 시승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기술력이나 그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시승차를 전부 다 2.0으로만 우선 2.0으로만 준비를 했습니다. 1.5는 다음에 별도로 시승차를 받아서 시승을 해보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1.5는 소나타 2.0을 겨냥해서 만들어졌고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도 2.0과 비슷하게 책정이 되어 있더라. 가격표는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지금은 2.0 가솔린 터보 엔진이 적용되어 있으니까 우선은 이 차에 집중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잘 나가는 거. 비가 오고 있어서 제대로 밟기가 좀 쉽진 않습니다만
일단 약간 고속으로 올라가면서 느낌에 확 와닿는 게 뭐냐면 스티어링이에요. 이게 속도 감응형 그 전자식 파워 스티어링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REPS죠. 렉타입의 거의 뭐 최고병의 렉타입 REPS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속도 감응형이 굉장히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올라가면 이 핸들이 굉장히 무지개지면서 유격도 거의 없을 정도로 아주 타이트해져요. 지금은 이렇게 약간 여유가 있죠. 근데 속도가 올라갔을 때 보니까 핸들 돌리려고 하는데 왜 안 돌아가지?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핸들이 유격도 없어지고 굉장히 묵직하게 속도 감응형을 굉장히 잘 살려놨다라는 거. 이거는 굉장히 큰 장점이죠. 현대차에서 그동안 속도 감응형을 잘 못 만들어가지고 플렉스 스티어 막 이런 것도 만들고 했었는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속도 감응형이고 REPS고 스티어링 쪽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와, 지금 이게 돌아가는 느낌이 이게 상당히 특이한데요. 지금 핸들을 이렇게 막 급차선 변경하듯이 터는데도 차가 별로 안 움직여요. 이거는 어떤 응답성의 문제가 아니라 고속에서의 핸들이 돌아가는 것에 따라서 차가 이제 안정성을 확보하는 개념에서 약간의 유격이 아니고 뭔가 안전장치를 해놓은 것 같아. 이 움직이는 것 자체가 이 정도 움직이면 지금 이제 느낌이 특이한 거지. 이렇게 그 안정성이 나쁜 차들은 막 이렇게 노는데 이 차는 그것도 없고 핸들은 핸들대로 약간의 유격이 있고 상당히 특이하네 이거. 근데 어쨌거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스티어링 쪽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동급 최고 수준인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고속에서 핸들 무거워지는 거 아주 마음에 들고 스티어링 쪽은 정말 정말 마음에 듭니다. 하체도 좋고 사실 뭐 하체는 쉐보레가 그동안 지난번 말리부도 그렇고 임팔라도 그렇고 서스펜션 세팅이나 차체 강성이나 이 부분에서는 뭐 이견의 여지가 별로 없었었죠. 이번에 그 신형 말리부가 등장을 하면서 플랫폼을 굉장히 많이 바꿨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플랫폼을 개발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사실 조금 더 캐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뭐 완전히 신규 플랫폼을 개발한 건지 아니면 기존의 플랫폼을 대폭 개량한 건지는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 할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지금 새롭게 적용된 플랫폼인데 휠베이스도 많이 늘어났죠. 그리고 그 고장력 강판과 초고장력 강판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이번에 그 차체에 적용된 스틸은 전부 다 포스코 강판과 스틸들을 다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런 반면에 고장력 강판과 초고장력 장판의 그 비율은 기존 말리부 대비 크게 많이 늘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체 강성은 굉장히 많이 강화를 했다고 그래요. 그럼 그게 어떻게 된 거냐? 무식하게 그냥 고장력 강판이나 무슨 뭐 철제 빔만 막 집어 넣어가지고 강성을 확보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실제로 차가 충격을 받았을 때 어떤 부분에서 충격에 취약하냐 라는 부분들을 시뮬레이션에서 평가를 했고 그리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강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그 각 기둥들과 기둥이 만나는 접합점들 그리고 앞쪽하고 이게 캐빈하고 연결되는 이 부분들 루프의 이쪽 이런 연결 부위들에 집중적으로 보강을 많이 한 거예요. 당연히 이제 용접도 늘리고 보강제도 또 됐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차체 감성을 획기적으로 많이 높였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차체 무게까지 130kg를 줄였다고 하니까 지금 E급에서 그죠? 이게 중형급에서 이 정도의 기술력을 투입을 해가지고 다이어트를 하고 강성을 확보하기는 이게 사실 정말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많이 했다고 보여지죠.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높게 평가하지 않을 수가 없는 정말 만족스러운 강성 자체도 굉장히 좋고요. 꺼버리면 안 될까? 일단 바디 강성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좋고 별로 깔 게 없어지네요. 심상치 않아. 이거 심상치 않습니다. 자, 자체 강성 좋아졌습니다. 무게 130kg 줄였습니다. 2리터 대신 1.5리터 터보 엔진으로 출력도 높아지고
토크도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퍼포먼스 굉장히 좋아졌고, 자 이제 2리터 엔진 이제 이야기하죠. 자 2리터 가솔린 터보 엔진을 적용을 했습니다. 이 2리터 터보 엔진은 그동안 캐딜락에서 CTS와 ATS에 적용됐던 그 엔진입니다. 그런데 ATS랑 CTS는 후륜구동이잖아요. 이 차는 전륜구동이거든요. 그러면 그 후륜구동에 적용되던 엔진을 전륜구동으로 어떤 형태로 개조를 했느냐 물어봤더니만 실제로 전륜구동과 후륜구동에 같이 쓸 수 있도록 원래 개발을 했대요. 그래서 그 구조적으로 큰 차이는 없고 또 흡기 매니필드 쪽은 구조가 거의 똑같고 배기 쪽만 방향이나 그런 구조가 살짝 바뀌고 대체로 변속기에서 좀 변화가 많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CTS와 ATS에 적용된 그 ATS는 270몇 마력이거든요. 근데 이 차는 256마력인가 그래요. 254마력인가. 그러면 출력이 이제 약간 줄어든 거죠. 자, 캐딜락에 적용된 그 2.0 터보 엔진은 이게 안 줄어드네. 야, 줄어들어야지. 그 엔진은 고급 휘발유의 세팅을 맞춰 가지고 출력이 270마력대까지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이 차 같은 경우는 일반 휘발유의 세팅을 맞췄다고 합니다. 그래서 250마력대를 지금 갖추고 있죠. 뭐 일반 고객 입장에서는 중형차를 타는 입장에서 고급 휘발유더라 그러면 사실 무리가 많이 되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일반 휘발유의 세팅이 되어 있다니까 뭐 그 점도 굉장히 만족스럽다고 보여지고요. 자 지금 가속을 해보면 오, 지금 바로 가속이 붙죠. 근데 기대했던 것만큼은 아닙니다. 네. 네, 지금 이게 이제 최고 출력 253마력에 최대 토크가 36이거든요. 와, 2.0인데 36. 어마어마하죠. 근데, 힘이 좋구나. 힘이 좋긴 한데, 253마력 그러면, 와, 막 완전 짜릿하게 나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살짝 드는데,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이게 수동 모드를 쓰면, 밑으로 내리면, 수동모드가 어떻게 되지? 여기서는 안 되잖아. 내렸어요. 내릴 상태에서 수동모드를 써야 되는군요. 자, 이것도 여전히 이제 안 좋습니다. 제일 안 좋은 거. 그렇죠. 그 이 차에서 거의 유일한 단점은 변속기가 예전처럼 스포츠 모드가 없고 토글 버튼을 써서 변속을 해야 된다는 거. 오, 미단에서. 힘이 엄청나게 좋군요. 지금 앞에 번쩍번쩍 했는데 이건 앞차에 이제 추돌 경고를 보내주는 안전장비들도 굉장히 많이 보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지금 막 설명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자 변속기 먼저 이야기하면 그 보령 공장에서 생산되는 3세대 6단 변속기가 적용이 됐습니다. 또 보령 미션이야?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3세대로 발전을 하면서 많은 부분들을 개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응답성 면에서는 사실 크게 나쁘진 않고요. 3단으로 가다가 2단으로 내리면 회전수 매칭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건 기대하지 마시고 자 그냥 수동 모드는 사실 거의 쓸 일이 없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아마 2.0 터보를 선택하신 분들은 조금은 다이나믹한 퍼포먼스를 기대하시면서 좀 수동 모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시게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여기 시프트 패들이 있거나 사실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줘야 되는데 차는 그 부분이 없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합니다. 지금 수동 모드에서는 자동으로 시프트업이 안 되는군요. 네, 안 되고 야, 그럼 이게 수시로 계속 기어를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좀 불편하죠. 특히 와인딩 탈 때 뭐 핸들을 놓고 이거 가서 버튼 찾아서 누르고 하려면 정신 없겠죠. 그래서 와인딩을 제대로 타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무리가 있고요. 오늘 시승을 지금 유명산을 가거든요. 네, 이쪽에서 어디죠? 설악아시 쪽에서 유명산 올라가는 쪽으로 가서 지금 유명산 중리산 천문대까지 지금 시승 코스가 잡혀 있는데 자 변속기는 기본적으로 그 노멀 D 모드에서 변속기는 크게 아쉬운 점은 그다지 없습니다. 킥다운도 뭐 나쁘진 않고요. 그리고 변속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매끄럽게 변속되고 그런 부분들은 크게 나쁘지 않고 다만 2.0 터보를 선택하신 분들은 좀 더 다이나믹한 주행을 원하실 텐데 그러기에는 이 변속기의 수동 모드 선택 모드 자체가 굉장히 좀 불리하게 되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요. 킥
셧다운 하면 약간 충격이 있네요. 약간 충격을 주면서 소리되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안 써봤구나. 아, 고속도로에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써봤어야 했는데 지금 시선이 워낙 짧다 보니까 못 써봤는데요. 이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속도가 떨어지면 트래픽 잼 어시스트에 대한 긴급 제동 장치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속도가 떨어진 상태에서 앞차가 정지하면 이 차도 따라서 정지하는 것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뭐 시내에서도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전반적으로 실내 공간 최대로 넓다, 디자인 잘 나왔다, 인테리어 디자인도 잘 나왔다, 그리고 1.5 가솔린 터보 엔진이 과연 어느 정도 아마 일상에 사용하기에는 전혀 무리가 없을 정도로 토크 수치를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렇게 봤을 때 일상에서 사용하기 전혀 무리가 없을 정도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트렁크 공간도 굉장히 잘 나왔고, 그렇게 따지면 변속기에 이 수동 모드가 조금 멍청하게 생긴 거 이거 말고는 크게 흠잡을 데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사전 계약에 대열에 동참을 하고 계시고, 지금 GM 쪽에서도 물량을 초기 물량을 맞추기 위해서 황금 연휴까지 반납해가면서 생산을 하고 있다니까 사실 상당히 고무적인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이제 현대기아의 어떤 독주 체제에서 지금 강력한 지금 견제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상황은 아주 바람직한 상황인 거죠. 잘하면 이제 중형차들이 그 가격을 내리는 그런 어떤 그동안 국내에서 보기 힘들었던 전무후무한 그런 상황까지도 나오지 않을까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정도로. 자, 이제 유명산을 올라가는 길이 도착을 했는데요. 한번 와인딩도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지금 비가 막 내리고 있어서 거의 제대로 타긴 힘든 상황이고요. 근데 어쨌거나 하체가 진짜 좋아요. 스티어링도 좋고, 이게 중저속에서도 스티어링 자체가 약간 여유가 있어. 이게 타이트하게 바로 돌아가지는 않는데 약간 여유는 있지만 그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느낌이어서, 아, 이 느낌이 굉장히 우아하게. 그리고 차선 이탈 이탈 방지 시스템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선을 여기 이제 온오프 버튼이 있고요. 여기서 켜게 되면 차선을 감지해 가지고 차선을 넘어가려고 그러면 지가 넘어가지 못하게 핸들을 꺾어 주는 거죠. 라인을 따라서 추정해 주는 그 시스템 정도는 아니고 차선을 넘어가지 못하게끔 해 주는 건데, 이런 산길 정도에서는 커버가 안 돼요. 고속도로에서 약간 완만한 곡선 같은 데서 차선을 넘어가려고 할 때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이 넘어간다 그러면 아, 이 사람이 졸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넘어가지 않게끔 차선을 다시 핸들을 감아 주는 거죠. 상당히 그런 기본적인 안전장비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그런 것들이 다 옵션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 또 혹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는 최고급 트림에서만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조금 한계이긴 한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말고 약간 이 세이프티 기능들은 패키지로 낮은 트림에서도 선택할 수 있으니까 안전을 생각한다면 그 정도는 선택해 주는 게 좋긴 하겠죠. 1.5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일단 지금 이게 기어 변속을 안 하고도 그냥 엑셀을 지그시 밟는데 밀어주는 힘이 쫙 밀어 들어갈 정도면 괜찮은데요. 역시 좋긴 좋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어를 내리고 일단 3단. 엄청 느리네. 지금 3단 누른 지 한참 됐는데 이제 2단으로 내려가네. 이렇게 본격적으로 타긴 지금 무리가 있어요. 하체가 지금 비가 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노면이 미끄러워서 본격적으로 타긴 힘든데, 기본적으로 하체 자체가 굉장히 단단하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저건 있어요. 약간 지상고가 살짝 높은 느낌. 시트 포지션도 그렇고 지금 시트를 최대한
낮췄는데 시트 포지션이 살짝 높은 느낌은 조금 있네요. 조금 있는데 그거를 제외하고 아 이게 패드를 당기고 싶은 생각이 바로 드는데 패드가 없어. 내려볼까요? 인단으로 내리면 ESP가 바로 들어오죠. 그래서 일단 뭐 와인딩을 위한 세팅은 아닌데 기본적으로 스티어링 자체가 정교하고 안정감이 좋고 뭐 하체 세팅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이 변속기만 좀 더 다이나믹하게 조작할 수 있으면 이 정도면 와인딩이 상당히 재밌게 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거 말고 그냥 편안하게 즐기시는 것으로 하고 지금 방금 빗물을 밟아가지고 옆으로 휙 미끄러졌는데 저것도 있어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같은 것도 있어요. 엔진 소음을 지가 전자장비가 줄여준다는 거죠. 엔진 소음과 반대파를 쏴가지고 소음이 크게 들리지 않도록 지금 흡음재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잘 집어넣어 놨는데 지금 실내는 굉장히 조용하네요. 노면 소음도 많이 올라오는 편은 아니고 실내는 굉장히 조용한 편입니다. 노이즈 캔슬링이 있다는 거 재밌어요. 지금 2리터급 그동안 2리터급의 중형차 그동안 국내에서 만났던 그런 중형차들과 비교를 한다면 분명히 한 세대 더 도약한 그런 모델이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차체에 대한 부분 일단 모방을 많이 한 건 일단 굉장히 반갑고 그리고 파워드레인을 다운사이징을 확실하게 적용해 줬다라는 것도 반갑고 이게 저런 거죠. 1.5 터보를 내놨는데 2.0 가솔린도 있어서 2.0 가솔린이 더 싸다, 더 경제적이다. 그러면 사실 다운사이징을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 SM6 같은 경우에 살짝 그런 느낌이죠. 아무래도 2.0 자체가 힘도 나쁘지 않고 경제성도 좋다 보니까 1.6 터보가 있음에도 1.6 터보를 다운사이징으로 쓰지 않고 2.0을 더 많이 선택하시게 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어쩔 수 없겠죠.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아예 1.5 밖에 없으니까 1.5를 선택하시면 아주 훌륭한 선택이 되지 않을까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시승이 끝나서 뭐 횡설수설 하다 보니까 벌써 시승이 다 끝나버렸는데 일단 정말 기대감은 확실히 높아집니다. 1.5를 한번 꼭 시승해 봐야겠다라는 기대감이 확실하고 많은 분들이 지금 사전 계약을 많이 하셨는데 후회하지 않지 않으실까?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이 우드 이거는 별로 안 예뻐. 이 우드 별로 안 예쁘고 이 플라스틱 별로고. 이 플라스틱 이건 진짜. 파노라마 루프는 옵션이고. 이따 갈 때는 뒷자리를 한번 타보도록 할게요. 시승을 마치고 지금 이제 뒷자리로 옮겨왔습니다.
휠베이스가 많이 길어지면서 실내 공간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게 사실이고요. 지금 이게 이제 운전을 안 해도 되니까 재원을 한번 보면 말리부가 휠베이스가 2830이고 소나타가 2805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25mm가 더 휠베이스가 길다는 건데 사실 현대기아차가 실내 공간 뽑아내는 데는 사실 뭐 세계 최고의 탁월한 기술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휠베이스가 조금 더 길다고 해서 이게 그만큼 더 길다라고 하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워낙 아까 전 기자도 이야기했는데 소나타가 오히려 더 넓은 것 같다라는 생각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정확하게 수치가 나와있지 않아서 완벽하게 리뷰하기는 힘들지만 어쨌거나 이 차도 실내 공간은 많이 넓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중형 세단에 기대하는 만큼의 실내 공간은 제대로 충분히 갖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 뒷자리에 앉았을 때 지금 앞에 시트, 이 시트가 지금 예, 일부러 뒤로 민 게 아니라 그 충분히 그 앞에 성인 남성이 앉았을 때 넉넉할 정도로 지금 뒤로 놓은 거거든요. 많이 당긴 것도 아니고 민 것도 아니고 적당하다고 보여질 때 지금 무릎 공간이 이만큼 앞에 거의 한 10cm 가까이 여유가 있을 정도면 중형 세단으로서 이 정도 실내 공간이면 뒷좌석 공간이면 굉장히 괜찮다고 할 수 있겠죠. 등받이가 머리 위도 이렇게 차고가 보면 소나타보다 소나타보다 5mm 더 낮아요. 5mm니까 큰 차이는 없는데 근데 또 루프라인이 뒤로 이렇게 많이 비스듬하게 내려가다 보니까 머리 위가 조금 부족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막상 앉아보면 뭐 머리 위 공간도 전혀 부족하지는 않고 뭐 공간상으로 충분히 넉넉한 수준을 확보를 했고요. 등받이 각도가 이게 헤드레스트가 굉장히 높네요. 굉장히 높게 어른이 앉아도 넉넉할 정도로 굉장히 높게 잘 되어 있는데 등받이 각도는 조금 더 누워서도 좋겠다. 사실 이제 트렁크 공간 자체도 여유가 있으니까 지금 뒤에 공간으로 봤을 때는 각도를 조금 더 눕혔어도 뭐 괜찮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정도 그 외에는 공간은 굉장히 넉넉하고 좋은 것 같아요. 하체 세팅이 워낙 잘 되어 있어서 뒷좌석에서도 승차감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자 이제 결국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가격으로 비교를 하게 될 텐데 옵션이나 사양들이 적용되는 방식이 보면 현대하고 쉐보레가 지향하는 바가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현대는 아래 트림에 이걸 기본으로 넣어주고 쉐보레는 아래 트림에 이걸 기본으로 넣어준 대신 반대로 이거는 또 최고 옵션에 가야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보면 말리부는 스마트 키가 기본형에 들어가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도 조금 낮은 그레이드에서 선택할 수 있고 마이링크가 기본으로 들어있고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도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스타트 스탑도 기본 아주 최하위 트림부터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기능들은 사실 굉장히 유용한 기능들인데 뭐 아주 낮은 트림에서부터 기본으로 제공하니까 굉장히 좋죠. 그런 반면에 히팅 시트는 얘는 거의 중간급 이상 올라와야 히팅시트가 적용되고 소나타는 좀 하위 트림에서 히팅시트 적용 지원을 하고 통풍시트는 역시 소나타가 조금 더 낮은 트림에서부터 지원을 하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소나타에는 스마트 트렁크가 있는데 이 차는 스마트 트렁크도 없습니다. 요즘 좀 핫한 아이템이잖아요. 스마트 트렁크. 네, 이 차에는 스마트 트렁크는 없더라.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가 소나타에는 그 드라이브 모드 선택하는 게 있는데 이 차에는 그것도 없습니다. 지금 심지어는 변속기에 스포츠 모드도 없다는 거. 그래서 기본기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근데 그거를 좀 다이나믹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이 차가 좀 부족하다. 기본기에서 조금 부족하지만 현대가 그럼에도 이제 기본기가 현대 스스로도 많이 좋아졌다고 하고 또 실제로 소나타도 이제 기본기가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다이나믹하게 주행하는 그런 장치들은 현대가 좀 더 잘 갖춰놨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는 이 차는 최상위 트림에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고 소나타는 최상위 트림에 옵션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차가 이제 세상 최상위 트림 가격 자체가 더 높기 때문에 가격으로 비교를 하면 거의 비슷한 가격대에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라고 보여지고요. 전반적으로 가격대가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 포지셔닝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말리뷰가 더 비싸다 하고 이야기하기도 좀 어렵고 또 소나타가 더 비싸다고 이야기하기도 좀 어렵고 대신 이제 선호하는 사양 자체가 조금씩 차이가 나다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통풍 시트 아주 좋아하는데 이 차는 통풍 시트 선택하려면 좀 아주 비싼 드림으로 올라와야 된다는 건 조금 아쉽고 근데 평상시에 항상 다닐 때 평상시에 다닐 때 항상 좀 차체의 어떤 안정감이나 부드러운 그런 주행 감각 그런 부분들 면에서는 말리부가 좀 더 탁월하게 낫다라는 생각 강성은 뒷자리에서 느끼기에도 정말 좋네요. 차체가 요철을 진행할 때 바운싱에서 전달되는 이 전체의 어떤 그동이나 뒤트림 이런 느낌들이 정말 좋긴 하네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해야 된다니까. 이게 이런 게 기본이지. 자체 강성을 높이고 무게를 줄이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기본이죠. 기본. 참 좋네요. 그리고 저 스티어링도 진짜 마음에 들었고 비교가 많이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SM6가 나오면서 좀 고급스러운 사양들, 디자인 그런 부분들에서 좀 많은 점수를 얻었고 이번에 말리부도 디자인 면에서 호감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특히나 말리부는 뒷좌석 그 뒤쪽 서스펜션이 멀티링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또 SM6의 AM링크 논란이 많았던 그 AM링크를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대안으로 이제 말리부가 상당히 인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기본기 자체는 정말 좋습니다. 변속기가 변속기 그 하드웨어 자체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크게 뭐 에러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고 변속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좀 다이나믹과는 약간 거리가 멀더라. 그래서 편하게 타시는 분들은 좋을 것 같아요. 끝. 포켓에 보면 플라스틱 마감 이런 것들 역시 이런 거는 아직은 좀 쉐보레가 한수 아래네. 여기 실제로 팔걸이에 안에는 크롬으로 굉장히 예쁘게 장식을 해놨거든요. 근데 그 크롬 바깥에 플라스틱이 약간 거칠거칠한 질감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좀 여기도 하우징 자체가 그냥 아주 심심한 그냥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이런 거 현대 같았으면 이렇게 안 놔두죠.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아직은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인테리어가 전체적으로 라인은 굉장히 예뻐요. 굉장히 예쁜데 질감이나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아주 그 섬세한 맛이 떨어지는 거지. 디테일이 그러다 보니까 좀 투박한 느낌이 든다는 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현대차의 아주 디테일하게 신경 써서 만들어진 그런 인테리어를 더 선호하는데 그렇게 봤을 때 하드웨어는 굉장히 탐이 나는데 디자인도 마음에 들고 그죠? 근데 좀 아주 디테일하게 사람의 감성적으로 아주 터치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는 거 대인배야 대인배 역시 대국에서 노는 모델답게 좀 시원시원하게 대인배로 만들어 놨다는 거